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전염병 바이러스 여전히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온입니다. 뇌 안에 침투하는 느리고 치밀하고 극도로 복잡한 병원균입니다. 자, 병원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스타트 부스터 넣고요, 국경 전파력 넣고요, 그 다음에 증상값 교정, 치료되기 10대. 오.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고요. 네, 보통 난이도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걸 골라볼까요? 저요. 자, 한번 골라볼까요? 저요. 네, 피닉스 해주세요. 네, 피닉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바로 눈에 들어왔네요. 자, 피닉스. 피닉스로 간다. 자, 갑니다. 자, 이제 국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일본을 했습니다. 자, 피닉스로 했고요. 자, 이번 피닉스 바이러스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자, 부활되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해봤는데 쉬워요. 대륙의 클래스. 그린란드, 러시아, 중국, 독일, 방글라데시, 중국, 독일, 중국, 러시아, 독일, 중국, 중국, 중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피닉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은 사태를 지켜봅니다. 프리온입니다. 느리고 희미하며 복잡한 뇌 병원군으로 감지하고 치료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질병은 새로운 진화에 반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질병이겠는데 바로 빠르게 돌리고요. 진화에 시간이 좀 걸린다. 대신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빈곤국가 10포인트 9 8 9. 가격은 싼데? 자, 감염성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20명 감염됐고요. 37명, 65명, 100명. 네, 좋아요. 현재 4,500명, 5,000명까지. 인구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미리 진화를 다 해두겠습니다. 좋아요. 현재 10만명 넘었고요. 자, 영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자, 발진 증상이 생겼고요. 잠깐만, 왜 이렇게 확산이 잘 돼? 자, 네, 진화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자, 일본으로 갔고요. 자, 일단은 능력으로 가서 약 대응해주고. 이건 뭐지? 더운 기후, 추운 기후.
오. 자, 낭종이 생겼고요. 자, 새로운 약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낭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피지낭종 같은 거, 이렇게 몸에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20억 명째 감염이 됐고요. 자,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나게, 와, 이거 되게 쉽구나, 프리온. 거의 세계의 대부분이 다 감염이 됐어요. 와. 나 포인트가 지금 149포인트야. 자, 지금 종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걸 좀 찍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에서 뭐, 새도 하나 찍고. 네, 나머지는 증상에다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자, 현재 50억 명. 약은 했나요? 약했는데. 피부 병변. 피부에도 이상이 생겨요. 일본이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자, 아직 안 된 나라 있나요? 없어요. 자, 치료제는 현재 12%, 13%. 피닉스 인식의 날이 왔고요. 이제는 피닉스를 인식할 겁니다. 경계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선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치료제가 벌써 25%. 늦춰야 돼. 자, 대부분 감염이 됐으니까 이제 죽이도록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혼수 상태, 총체적 장기 부전. 게임 끝났습니다. 자,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엄청난 속도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7천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붕괴도 진행이 되고요. 아직도 살상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체내 출혈까지. 자, 10억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0억명이 넘었어요. 사망자 20억명입니다 과다출혈 증상 콤보까지. 30억명이 넘게 죽었고요. 이제 40억명입니다
이제 끝을 내도록 합시다. 더 이상은 기다려줄 것도 없습니다. 출혈성 쇼크, 그 다음에 애들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뺏어줍니다. 50억 명, 60억 명, 끝났습니다. 70억 명이고요. 피닉스는 강력했습니다. 아, 프리온 너무 쉬운데 이거. 자, 이제 100만명 좋지 않아 50만명 정도가 남았네요. 네,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몰락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 몰락, 이탈리아도 몰락, 전세계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했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 838일. 와, 838일이면 대단하네요. 아까 베니보다도 빨랐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고작 838일 만에 인류를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했고요. 바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순식간에 끝을 내버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838일 만에 인류가 멸망했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 와, 대단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네크로아 바이러스, 그냥 나노바이러스, 생물무기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크로아 바이러스 분류되지 않았다, 극단적인 재생 능력이 있다 라고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놀랍습니다. 네크로아 바이러스 처음 듣는 바이러스네요. 자, 다음 편에서는 네크로아 바이러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